먼저 나는 데려고 신데렐라를 꿈꾼다입니다. 이렇게 가면 죽는다 진짜. 말이 씨가 됐나? 시작과 동시에 돌아가신 아버지? 이제 제리미에게 남은 가족은? 아빠가 가버리고 계모, 새언니들과 남은 그녀. 신데렐라 팔자 완벽 세팅! 하나뿐인 친딸의 신세가 안타까웠는지 관뚜껑 하이킹 날리고 제리미 아버지가 제림하셨다! 이게 바로 셀프 파묘? 아니 파관인가? 하하, 사실 유언을 남기려고 꿈속에서 나타나신 거죠. 부자 남편 만나 팔자 펴라. 이게 유언이에요? 아니 아빠 티야? 아닌 꼰대야? 나한테 대놓고 신데렐라가 되라니 무슨 아빠가 그래? 어떻게 딸한테 그런 말을 해? 시대착오적인 잔소리 폭탄도 모자라 신데렐라 필수템이라며 늙은 호박이나 투척하는데 얘따 받아라. 꿈 한번 요란하네요. 이래 봐도 이거 신데렐라 한정판 특별 에디션이야. 그냥 넘기기엔 깨림직한 꿈. 해몽을 찾아보니 삶의 풍요로운 제복과 행복이 덩굴째 들어온. 그렇다면? 그래 해보자. 결혼으로 팔자 뒤집어보는 판치기 배팅. 현대판 신데렐라가 되기 위해 유리구두 대신 명품구두 신고 출동. 근데 어디 가는 거예요? 아니 왕자님을 만나려면 왕궁으로 가야죠. 상위 1%만 가입할 수 있다는 사교 클럽에 취업하러 입성? 와 진짜 의리의리한데요? 평소 안 오던 곳에 왔더니 구두가 놀랬나 봐. 12시 통근보다 명품 구두 할부 걱정이 시급한 여주인공. 어? 이 장면은? 많이 본 장면이죠. 동화 속 명장면 재현과 함께 현실 프린스의 등장. 아버지 드디어 저를 도와주고 계신 건가요? 고소하겠습니다. 왜? 내가 뭐 마음이라도 훔쳤나? 혹시 네 마음 절도죄? 어? 살인미수. 어? 잘못 들었나? 살인미수라니요? 하마터면 이 세상 하직하고 저 세상 입주 신고할 뻔했구나. 제대로 지켰네요. 내 재산 노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작 부리지 말고 차라리 돈으로 달라 그러세요. 피해의식 과대방상 가득한 이 남자의 정체는? 무려 재벌 8세 문차민. 사고였고요. 이 멀쩡하던 구두가 벗겨져서 정확히 내 머리 위로 떨어졌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의도 없이 일어나요? 완전히 고의지? 지금 필요한 건? 이게 고의야. 공포의 주둥이 잠재울 아슬아슬한 밀당의 기술. 뻔한 신데렐라 수법을 쓸 줄 알았지. 이게 선이고 내가 너 구해줬다. 박력이 철철철. 과연 이래도 안 넘어올까나? 이번엔 또 다른 대세남 MZ 재벌을 만나보죠. 아이 운도 지지리도 없지. 면접자 대표로 다시 만난 두 사람. 면접 보러 오신 거였구나. 어차피 어떡하지? 첫 만남부터 망한 거. 넌 손절이다. 가다가 날벼락이 네 정수리부터 똥꼬까지 뚫고 지나가라. 손맛보다 짜릿한 말맛으로 싸다고 날리고 어마무시한 저주까지 날려버린 제리미. 취업은 물 건너갔네요. 아 그런 줄 알았는데 말이죠. 까꿍. 자꾸만 나타나는 제리미의 환영. 뭐해? 나한테 막대한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뭐 그런 스토리인가? 뭐야 철벽남인 줄 알았더니 금사빠였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자 보기를 돌같이 알아 배웠건을 이상하게 자꾸 헛것이 보이네. 무슨 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미쳤나 봐. 왜 자꾸 나타나는 거야 진짜 씨. 우린 이걸 입덕 부정기라 부르기로 했지요. 제림의 환영이 밤새 꿈속을 헤집은 결과는? 네? 면접 합격! 잘됐다.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위? 아니 입사 1위라는데 왜 얼굴이 빨개져? 정신 차리고 정을 확 떼버려야겠어? 패션으로 안구 테러를 하겠다는 프린스 차민의 차밍 포인트 장착? 아, 자도 지부아지경에 빠진 대표님의 패션을 본 소감은요? 이거 정조대예요? 아이고 송곳보다 날카로운 패션 평가. 이게 어떻게 정조대야? 이 벨트 하고 있으면 아무 여자도 안 다가올 테니까 정조대 맞죠? 오, 한방 제대로 먹었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설마 신고식?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잠깐만 이 리듬은? I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블랙카메라인가? 아니 초딩도 안 할 것 같은 네 글자 자기소개 타임? 불로 장생 거의 대박. 노아 방지. 아니 듣다 보니 다들 희망 호소인들이네. 그럼 나도? 신데렐라. 읍스 너무 솔직했나?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어요. 성질 더러운 대표가 신데렐라 혐오증으로 유명하거든요. 출근 첫날부터 퇴사각인가요?
이번엔 웃음기 싹 뺀 두 남녀의 신경전을 만나보죠. 정직원 계약서를 두고 한판 승부에 나선 두 사람. 누가 누가 잘 마시나 배틀. 나 여자라고 안 봐줘. 흑기사 그런 거 없다. 너나 흑장미 찾지 마라. 첫 자는 무조건 야, 원샷인 거 알지? 목구멍 열어 제끼고 회오리 기술 들어간다.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있는 것까지 싸그리 빨아들여주마. 속보입니다. 지금 한강 일대에 인간 블랙홀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난생 처음 본 술꾼 도시여제. 문화 충격 제대로 받은 프린스 차민. 그냥 네가 이긴 걸로 해. 오늘부터 정직원 1일. 취업기념 파티나 즐기러 가볼까 했는데. 설마? 큰일 났다. 뭐야? 화장실. 어?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앞뒤 안 가리고 막 들이부었더니 갑작스레 찾아온 속사정. 하필 화장실이 저 멀리 있네. 그렇다면 공주님 안기로 냅다 뛰어. 어머나. 백마탄 왕자님 대신 백마보다 빠른 MG재발의 활약. 가까이서 보니까 잘생기긴 했네. 잠깐만, 너네 무슨 CF 찍냐? 어허? 덕분에 대참사는 피하겠네요. 하하, 하마터면 별명이요. 인간 블랙홀에서 인간 폭포수로 바뀔 뻔? 시원하게 쏟고 나왔는데 몸이 베베 꼬이는 이유는? 너 뭐야? 너 왜 또 그렇게 걸어? 이 남자 다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라면 일단 철벽 치고 보는 대표님. 철벽 두께가 8만 대장경이라나? 여자 보기를 돌같이 알아. 그게 우리 대표님 신조야? 그렇다면 플랜 B에 돌입한다. 결혼 잘하고 싶어서 왔다면서요? 결혼 잘하고 싶으면 여기 올 게 아니고 소원당에 갔어야죠. 소원당이요? 바로 용암무당의 특급 비결 전수받기. 효과가 있을까요? 아, 유명한 무당이라니까 드러나 봅시다. 소원 종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다시 봐. 그러면 그 선명해진 마음이 원하는 운명으로 이끄는 거지. 뭐 끌어당김의 법칙 그런 건가? 그런데 이게 진짜 통한다? 소원을 빌자마자 남자가 자석처럼 막 달라붙어. 거참 신통방통할세. 어떤 남자를 원해? 큰 남자요. 큰 남자? 키요. 아이, 키 주어를 먼저 말해야죠. 키를 보면 거북목 스트레칭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찾았다, 내 거북목 전담 치료사. 그런데 대표님 표정이 심상치 않다. 혹시 질투? 신데렐라의 상과 끈기는 없는 전개인데 이왕 달라진 거 왕자 없이도 자수성가하는 현대식 신데렐라 스토리는 어때요? 난 재밌을 것 같은데.